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전에 올렸던 피드백 영상, 피드백을 받는 영상 있죠?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남겨주신 의견들이나 아니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이런 질문들부터 먼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지는 않죠. 가끔이니까 가끔은 이런 상황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못한다고 해서 즐겜 마인드로 무조건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쟁전이든 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즐겜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저는 모든 게임을 밖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플스4를 샀죠. 그리고 플스 게임도 굉장히 많이 하려고 생각 중이고 게임도 몇 개 사놓은 상태고 시청자 참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들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소식도 접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웬만해서는 전체판을 올리려고 하는데 만약 그 풀 영상에서 영상이 잘려서 올라간다면 그 판 같은 경우는 전체는 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만 잘라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올릴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말이라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별 생각 없이 쓰기에는 표현 자체가 좀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제가 혹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습관이 들어서 그런 것이니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제가 해설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죠. 해설 초창기에는 제 원래 목소리가 너무 지루하고 졸립다는 그런 평들이 많아서 톤도 올리고 말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서 지금처럼 됐습니다. 저도 자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습관이 들었다 보니까 돌아오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꽤나 많이 돌아온 상태죠. 최근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돌아왔고요. 계속 이제 바꾸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부캐를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부캐를 하면서 제가 정클의 원챔으로 거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 팀원하고도 최대한 픽 조율을 해주지만 웬만하면 정클렛이라는 영웅을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본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냐타라든지 정클렛이나 좀 제가 잘하는 픽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아나가 모스트 1이긴 하지만 승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 웬만하면 요즘에도 아나는 이제 픽을 안 하려고 팀한테 어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당당하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화를 거의 안 내는 편이죠. 요즘에는 조금씩 내고 있는 편인데 특히 핵쟁이라든지 이런 좀 안 좋은 팀원들 있죠? 문제가 있는 그런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제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그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에이펙스 해설하고 개인 방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굉장히 바빴었고 그걸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그로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좀 많이 쌓였고
그래서 좀 까칠하고 민감한 이런 모습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 끝나고 나서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여유를 좀 되찾고 이제 괜찮아지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또 이 시청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어그로가 좀 채팅장이 많이 늘어나서 좀 그런 부분이 간간이 보이지만 제가 채팅창 관리를 이제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율도 엄격하게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댓글은 제가 앞으로 방송하면서 방송 시작 때 읽어드리고 답변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상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정해서 제가 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채팅창에 어그로가 많아져서 게임하는 도중에는 제가 채팅창을 아예 안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팅창 관리를 이전에 말했듯이 굉장히 빡세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그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이 많이 된다면 제 채팅창을 조금씩 보면서 소통도 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채팅을 치는 분들은 어그로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채팅을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다른 채팅을 안 치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마음을 놓고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방송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 페이스북에는 이때까지 지금 써왔었죠? 가끔씩 안 쓸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 적어왔었고 앞으로 팬카페에도 모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팬카페 이렇게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 페이스북 그리고 팬카페 주소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가입을 해두시거나 아니면 팔로우를 해두시면 나중에 공지가 올라갔을 때 바로바로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방송시간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8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와, 이 판 진짜 레전드다. 이건 진짜 꼭 봐야 되는 그런 영상이다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냥 제목을 평범하게 눈쟁이의 정크랫 플레이 뭐 아누비스 막 가로쳐서 이렇게 넣으면 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제목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이런 제목들을 쓰면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제목을 봤을 때 아... 이 어그로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제목은 진짜 정말 레전드라는 생각이 드는 판들만 좀 심하게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진짜 그런 영상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하면서도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게임 소리가 제 목소리에 비해서 너무 크다면 제 목소리가 묻혀서 제가 게임 방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게임 방송을 틀어놓은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제 목소리가 너무 커버리면 게임을 보는데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사운드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주 유능한 썸네일 제작자분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썸네일이 계속 바뀌어서 올라가고 있죠. 요즘에도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후에도 다양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편집자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볼만한 그런 하이라이트 영상이 자주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하단에 이제 이 댓글이 올라온 이후부터 영상을 찍었던 날짜를 적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방송 풀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중간중간 음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는 저작권이 걸리는 그런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요 같은 거나 이런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 업로드가 불가하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안 틀더라도 영상 후원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이
방송 전체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영상 전체가 음성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올려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소리를 아예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트위치에 가시면 동영상 탭에 들어가셔서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했던 최근 한 달 정도의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트위치 같은 경우는 영상 전체가 음소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저작권이 걸린 부분만 음소거가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는 제가 노래를 안 틀어서 그쪽 부분 음소거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데 불편 없이 풀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고 싶으시면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거 같은 경우도 왼쪽에 보시듯이 이렇게 모든 영상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하는 영웅을 플레이할 때 제가 그 영웅에 대한 꿀팁을 알고 있다면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상에 그런 꿀팁이 다 포함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제가 방송을 할 때는 그런 영웅에 대한 꿀팁을 가끔씩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 방송에 오셔서 보시면 꿀팁 같은 거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제목 만드는 거 진짜 힘들죠. 제목 만드는 게 진짜 하나의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정말 힘들어요. 아, 제목 만드는 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영상 편집자나 썸네일 편집자처럼. 아, 피드백 메일.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영상 설명에 첨부되어 있는 구글 설문지 거기에 오셔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읽고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메르띠라는 말은 쓴 적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건 알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르띠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게 오버워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였는데 대다수의 유저들이 메르시라는 영웅을 보고 그렇게 불러서 게임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에 대한 어원이나 의미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단지 메르시를 좀 귀엽게 부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적혀있는 앙키모티 그라는 말을 알게 되었고 이 단어가 거기서 온 것이란 것을 제가 알게 된 뒤에는 안 쓰려고 했는데 계속 사용을 했던 단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몇 번 사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런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거고 제가 이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하나하나 정말 도움이 되는 말들이었고 이렇게 많이 다양한 생각들을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방송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간적으로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스트리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수가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좋은 점이 있다면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이번처럼 소통도 많이 해가면서 더욱더 재미있고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